아니야, 라디오랑은 최근에 좀 싸워가지고 어색합니다. 다른 사람. 라이딩 듀얼! 엑셀러레이션! 뭐야! 오케이, 내가 성공! 내가 먼저 간다! 내 차례! 나는 먼저 크리버를 부르는 뿌리를! 어어! 부딪히다 부딪히다! 어! 씨발, 야, 야, 섰다, 섰다, 섰다! 나 안 죽었잖아! 야, 라이닝 듀얼인데 오토바이에서 내려왔잖아! 야, 원래 5D에서 걸어뛰는 새끼도 있었어! 자, 그리버를 배에 추가하고 내 턴을 마무리하도록 하지! 내 차례! 빨리 해! 와, 이 선수원들이 현사 소환한다! 현사력 깜빡이던 최고의 맥사! 그리고 내 턴에 맞추나! 자, 내 차례! 들어! 아기 쉽지 않다! 잠깐만! 들어! 내가 품질 들으려고 해야겠다! 들어! 나는 스킬의 발동! 인페르티 인페르노! 카드 두 장을 묘지에 버리는 것으로 다른 카드 두 장을 더 묘지에 덤빌 수 있다! 빨리 달리고 있는 잠깐만, 왜 나 하늘을 날려! 잠깐만, 어차피 라디오 아직 안 웃잖아. 멈춰 놓고 해야지. 인페르티 미라지를 소환! 그리고 카드 두 장을 덮어놓도록 하지! 그렇다면 내 차례가 브랜드맨 106을 소환한다! 인풍무기 브랜드맨 106! 대본 죽어라! 내 차례! 들어! 잠깐! 멈춰! 오토바이 멈춰! 나라 한 장을 세트하고 인페르티 리벤저를 소환! 내페는 제로 네크로맨스의 효과 발동! 야, 이게 이제 좀 어렵다. 잠깐만, 인페르티 데스 드래곤의 효과 발동! 진! 궁극의 푸른눈의 맹결 파괴! 어! 나왔다! 나 중무장에 꼈다. 이거 진짜 이거 어떡하냐? 인페르티 데몬을 소환! 인페르티 리벤저를 소환! 인페르티 데몬의 효과를 발동! 인페르티 건을서 채웠다! 인페르티 리벤저를 휴닝! 야! 오토바이 어디 갔냐고! 이 시점에서 니가 진 거야! 나와라! 드래곤 버밀리언! 드래곤 버밀리언의 효과 발동! 나자스를 파괴! 인페르티 건의 효과를 발동! 묘지에 있는 인페르티 리벤저와 인페르티 네크로맨서를 소환! 나와라! 먼 헌드레드 아이 드래곤! 먼 헌드레드 아이 드래곤의 효과를 발동! 묘지에 있는 어둠 속성 몬스터 하나의 효과를 카피한다! 네크로맨서의 효과를 카피한다! 다음에 먼 헌드레드 아이 드래곤으로 인페르니티 데스 드래곤을 소생! 효과를 발동! 파괴! 레벨 8과 레벨 8의 오버레이! 나와라! 넘버즈 22 프랑켄! 배틀! 이겼다! 아니! 너 오토바이 없잖아! 진 거잖아! 내가 이긴 거지! 나 안 죽었잖아! 나 살아있잖아! 아니 잠깐만! 그래서 라이딩 듀얼했어? 행냐고! 라이딩 듀얼! 엑셀러레이션! 아, 패 나쁘지 않아. 내 차례! 그리버를 부르는 피리의 발동! 그리버를 부르고 차례를 마치도록 하지! 천사를 소환하고 손녀를 제공해요! 백령 두 마리를 소환한다!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백령까지 추가한다! 잠깐! 뭐지?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나? 근데 좋은 방법이 있다! 야, 운전 옆으로 딱 대! 옆으로 딱 대! 야! 이때만! 야, 운전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지! 야, 저 쏘지 마! 가느라 기다리면 된다. 여기서 퍼즈 걸고 저 새끼 먼저 죽여버리면 된다. 붙어 옆으로 붙어. 죽여버려. 옆으로 붙어. 옆으로 딱 붙어서. 나 달려가자. 나 장전. 뭐야, 어디 갔어? 뭐야, 우리 운전하는 사람 어디 갔냐고. 어디 오케이. 듀얼 중이잖아. 그리고 야, 듀얼 어디 갔냐고. 이건 리얼리 트라이 것이다. 허접한 녀석.